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신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이 오사 운동도 중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사 운동의 배경으로 크게 우리 신문화 운동과 21개조 요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문화 운동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그런 것에 담당했다기보다는 중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운동이었고요. 이 21개조 요구가 굉장히 크게 계기가 되어서 오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의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멸망을 했고, 이제 중국의 황제 지배체제인 국가는 사라지고, 공화정 국가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황제 지배체제 속에서 살았던 이 국민들은 새로운 공화정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식인들이 나서게 되었고, 이제 책도 쓰고, 북경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최원배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근대적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큐라는 사람이 자기가 되게 약한 사람인데 정신 승리를 하고 다니는 게 보여요. 내가 일부러 져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는데, 이 루시는 아큐를 통해서 당시의 중국 국민들의 그런 정신 상태를 이렇게 대변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청나라 때까지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국가였고, 심지어 이 서양 세력과 맞붙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질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 세력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해졌고, 그런 유럽 세력들에 의해서 특히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의식 수준은 아직도 우리 옛날의 그런 영광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 루시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많은 지식인들이 당시 중국의 그런 모습에 많은 비판을 가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상들을 좀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인데요. 이 사회주의라고 하면 지금 남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하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그 약소 국가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주요 사상이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계급 사회를 철폐하고 이런 것들이 약소 민족이었던 그런 국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상이어서, 당시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그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점차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이런 약소 국가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좋은 사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이 당시에도 사회주의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21개조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 국가였어요. 당시 중국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승전 국가로서의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참전을 했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이제 발언권을 얻지 못한 반면에 일본은 이 21개조를 요구하는 등좀 발언권을 세게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했냐면, 당시에 이제 독일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산둥 반도의 그 이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거 하나 있었고요. 또 요동반도, 그 여순과 대련이 있었던 그 지역의 조차 기간을 99년까지 늘려달라 등의 좀 중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21개조의 요구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당시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던 위안스카이 정권에서
이 21개조 요구를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위안스카이 다음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던 단기서라는 사람도요. 이 단기서 정권 때도 일본하고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이라는 이 러시아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 협정의 내용이 일본 군대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게끔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파 투쟁이라는 것도 벌이는데요. 학생들은 수업에 참가하지 않고요. 상인들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게를 다 닫아버리고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파 투쟁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국민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주장한 것은 파리 강화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거에 21개조 요구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그 요구를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시위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봐서 이때 이제 국민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고요. 당시에 중국 국민당은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화문을 사용하면서 이 지식이 대중화되었는데요. 이 글을 쓸때 지금은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문장을 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몇 글자 써야 되고 이런 형식이 있어서 사실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였어요. 완벽한. 그런데 이것을 백화문이 이제 구어체를 말하거든요. 이 백화문으로 문장 쓰는 것을 싹다 바꿔서 조금 더 대중들이 지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사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근대 시기의 분열기였던 군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